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강공원에선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열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고, 광화문 광장에선 조계종 국제 선명상 대회 2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구호에 맞춰 힘차게 종이비행기를 날립니다. 형형색색 비행기가 가을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게 되어서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까지 동원해 치수를 재가며 한 번 한 번 접을 때마다 정성을 담는 아이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접은 종이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얍! 조금 아쉬운데요.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이비행기 던지기가 서툰 참가자들을 위해 세계대회 우승자에게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대회였지만 많은 아이들은 순위를 떠나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각오는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따스한 햇살 아래 눈을 감고 차분히 숨을 고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2만 명의 참가자들은 한국 불교 지혜를 담은 선명상을 체험해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많은 어떤 욕심들, 나의 어떤 집착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나 잡생각이 많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행사가 열린 하루. 시민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한 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한뉴스TV 방준혁입니다.